진라면 먹방, 계란 넣음. 김치. 짤 괜찮아서 이때 거는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김치 그만. 김치 진짜 존맛임. 면 익기는 약간 조금 더 익었어. 내가 좋아하는 익기보다. 그래도 막 뿐 정도 그런 건 아니라서. 면은 진짜 익기 전에 꺼야 돼. 조금 덜 익었을 때. 그래야 먹으면서 안 불어. 계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뭐야, 색깔이 잘 안 나오네? 생각보다. 아, 그리고 쿨피스 얼음 넣고 존맛. 겁나 달고 존맛이. 너무 단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있게 단 건 좋아해요. 치즈 맛이 나지? 예전에 동네 PC방에 진라면 잘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2,500원에. 아마 치즈 추가하면 3,000원이었을 텐데 거기에 그게 진짜 그렇게 맛있었어요. 진라면 치즈. 한강 가면 라면 만든 기계 있잖아요. 그쪽에 그렇게 만들어서 주는데 굿. 이름이 블루피쉬 방이었어요. 진주.
와, 진짜 개 쿨피스가 제일 맛있는데 솔까 말. 제가 그리고 진라면을 좀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좀 맛없는 맛. 뭐랬지? 너무 맛없게 끓여서 그랬는데 다시 이젠 진라면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구리가 제일 좋은데. 근데 요즘에는 좀 진라면. 근데 오늘부로 진라면 또 탈출할 듯. 그래도 맛없지가 않아. 제가 맛없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항상 불게 끓여서 그래. 항상 불게 끓였어. 그냥 익기 전에 좀 꺼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열기 때문에 불기 때문에. 그 약간 덜 익으면 저 좋아요, 은근. 대곱탕 먹다가 밥을 남겼거든요. 꼬막 먹다가도 좀 남았고, 그래서 이거를 말아서 좋아 좋아 말았고, 먹어줍니다. 그냥 그만 먹을래. 빠이. 안녕.